정답은 등갈비였습니다. 아, 등갈비 좋죠. 등갈비 좋습니다. 야, 이거 또 랄프가 또 제대로 된 예, 음식을 선사했네요. 이것이 바로 등갈비입니다. 등갈비. 예. 등갈비 증식입니다. 등갈비 증식. 일단 밥을 좀 먹고요. 먹고 시작하죠. 코트야. 등갈비 이거 못 참지. 예. 여당인 여기 담아주세요. 방제 좀 바꿀게요. 얼마라고? 33,500원입니다. 아, 335야? 예. 괜찮네. 예. 자, 저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부금 틀어야 될 것 같아. 야, 등갈비가 근데 돼지가 겁나 큰 놈인가 보다. 야, 겁나 큰데. 이게 소금구이네요? 네, 반반으로 했어요. 겁나 크다. 소금구이. 맛부터 한번 볼게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등갈비는 이제 김치찜 등갈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맛있어. 어? 이거를 좀 해야 될까?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신호신데요? 괜찮아. 맛있네. 소스에다가 매운 소스. 오, 맛있다. 야, 잘 구웠네. 근데 이 집의 허점, 밑에 파가 깔렸는데 파를 원래 위에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게 젊을 때 이빨이 좋을 때나 먹을 수 있는 거지. 맛있네요. 이 집 잘하네. 소금구이인데 비리지 않게 아주 잘했네. 사실 숯불에다 하면은 뭐든지 맛있어. 인정? 어우, 맛있네요. 살도 크고. 소금. 소금 구이인데 소금을 한번 또 찍는 거지.
염분이 터진다 그냥 아주 그냥 소금 쓱 발라가지고 네. 와. 야. 어우 맛있다. 어우. 오, 괜찮네. 오, 괜찮은데요? 야, 나 등갈비 자주 먹어야겠다. 나 등갈비 좋아하네.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 나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냉면 육수에다가 도토리묵 해가지고 립 이벤트 같아. 맞죠? 세트로 주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고른 거예요. 그냥 드링킹 하시라고. 아 드링킹 하라고? 예. 하긴 뭐 콜라 이런 거보다 이게 낫지 뭐. 사람 좀 껴있는 거 보니까 잘 많이 한 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이건 빼라. 근데 묵이랑 따라오더라고요. 별로야. 콜라 안 드릴게요. 아니 그냥 유자 스파클링 주라. 치즈. 라이프 특식이다. 아, 이게 매운 소스네. 거기는 그냥 거기는 양념 소스인데 요게 매운 소스예요. 요게. 아니야 이게 양념이고 이게 매운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양념이고 이게 매운 소스야. 이거 딱 보니까 그 치킨 그거야. 아니, 매라고 적혀 있어. 이거 찍어 먹어 보세요. 맞아? 예. 제가 추가한 거예요 매운 소스. 매운 맛도 느껴 보시라고. 얘도 존나 매운데? 더 매운가 봐요. 야, 두 대 먹었는데 이거 양이 상당하네. 어우, 뜯는 맛이 있어. 스트레스 좀 풀리네. 그런 맛도 있대. 어우, 이 등갈비 봐 여러분들. 이게 어우, 살 수율이 상당하네. 아, 요즘 이렇게 잘한다고? 등갈비 부위를 내가 예전에 시켜 먹은 적 있었는데 그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실패했었거든요. 질기고. 근데 이거는 어우 그냥 상당하네 아주 그냥. 예, 와, 만화 같은 데서 먹는 그 딱 그 고기 그 느낌이네. 잡고 뜯는 거 아주 그립감이 훌륭한데요. 매운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맵다. 좀 맵찔이라서 과하게 맵네. 그 끝에 있는 간장 소스. 여기 간장. 네. 야, 너 하나도 안 먹니? 하나 먹어봐. 아니, 저 밥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하기 10분 전에 먹었어요. 아, 이거 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랄프도. 한 입만 먹자, 일로 와봐. 요거 매운 소스 딱 찍어줄게. 매운 소스요? 아, 여기 입 안 됐어. 아니, 저도 맵찔인데요? 아, 먹어봐. 자, 이빨 조심. 확 뜯어봐. 어때? 다 매워. 빼야겠네 이거. 맛있네. 랄프야. 어? 자, 너에게 하사한다. 와, 특식이다. 특식. 요것도 살찌기였다. 야. 와. 와. 메뉴 오늘 선정 너무 좋은데 랄프야? 야 이게 양갈비지 뭐야 이거? 이게 립이지. 이게 램이지. 기가 막힌다. 와. 야. 파가 되게 맛있네.
야. 어, 진짜 맛있다. 고기 하나도 안 질겨. 아, 맛있네요. 자, 이게 살은 따로 이렇게 싹 뜯어서 좀 담백하게 소, 아, 간장 한번 먹어볼까? 간장 소스? 소이 소스를 갖다 그냥 싹. 코트야. 고무장갑 엄루? 장갑 엄청 바스락대? 먹방 펄 떨어지게. 그거 있어? 감사합니다. 다미안님께서 자주 안 써가지고 추가 주문 안 했습니다. 오우 쉣. 눈 뒤집을 뻔. 어, 맛있다. 이빨로 딱 앙 물고 안에 있는 속껍질 돌려 먹는 재미가 있네. 괜찮다 등갈비. 찾았어? 아니요, 다 샀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가 썼을 때. 동생은 잘 안 쓰셔가지고 형님. 야, 이건 좀 짜친다. 아이, 정말 이 뭐야 이게. 어, 양이 얼마 없네. 어, 맛있다. 아니, 고기만 뜯어도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난 소금구이가 내 취향인 것 같아요. 양념, 이 양념은 무슨 양념이야? 달달?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매우면 짜증내시니까. 나 매운 거 싫어. 어우 좋다. 맛있어요. 매운 거는 밥이랑 소금구이 다 먹어버렸네. 맛있어. 어, 이제 이걸 이제 밥이랑 먹어야지. 양념을 아주 적절하게 잘 발랐네요. 어우 튼실한 거 봐. 어우 아주 왕건이네, 왕건이. 예, 적당하게 좀 태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먹어볼게요. 코트야, 왜 야하게 보이지, 어우야? 그래. 야, 진짜 맛있다. 상당한데 양이? 야, 이 집은 찜에 놔라. 진짜 맛있다. 구라가 아니라.
이 집 이름이 뭐라고? 등갈비의 꽃이다. 등갈비의 꽃이다. 맛있나요? 청라 주민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네요. 지금은 아쉽게도 못 나왔습니다. 1시까지거든요. 아 맵다. 문빙이 누군데? 라스트로 그 차은우가 독한 리그룹입니다. 먹방 후에 볼게요. 예. 자, 그만. 여기요. 그냥 등갈비 꽃이다. 에요. 와, 근데 손하고 힘이 없다. 아, 계속 자꾸 막 먹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을 좀 이쁘게 하시죠. 진짜 잘 처먹고 사신다 라는 표현이 아무리 존댓말이지만 예, 참으로다가 씨발 새끼가 따로 없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잘 처먹고 사신다? 아 씨발 새끼 복조가리 없는 새끼네. 예. 아 팔이 안 닿는다. 여기 지금 뭔 들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따 먹어줄게. 자, 자 주문하신 계란초밥 나왔습니다. 계란초밥 드세요. 예. 네. 아, 훌륭합니다. 와, 진짜 왕건이네요. 와, 정말 맛있어요. 예. 와. 잠시만요. 옷에 뭐 묻은 게 진짜 너무 신경 쓰여서. 어? 알겠네. 깨가 두 개가 있네. 아우, 고소해. 안 되겠다, 랄프야. 예? 그, 짧은 집게 있잖아. 예. 그거 좀 갖다 줘. 아, 그렇지. 아, 힘드네, 이렇게 먹기가. 인정. 아, 요게 진짜 좋아. 이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 가격 주고 먹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만원대 초반이면 배달비 제외하고는 2만원대 후반이잖아요. 훌륭한데요? 맛있어요. 등갈비 맛있어요. 좋아하는 메뉴는 아닌데 오늘 이후로 좋아하게 될 듯? 아, 배달비 포함해서 37,000원이야? 네, 37,000원. 아, 그러면 좀 짜치네. 형이 방, 형이 방지에 적어 놓은 게 딱 그 가격이. 뼈 포함 900g이거든요. 1kg를 드셨다 보면 돼요. 코트야. 입주위가 반짝반짝하네. 따가주고 싶다. 제가 닦겠습니다. 물티슈 다 떨어졌네. 물티슈 하나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등갈비가 괜찮네 이거. 아직도 왕건이 3개나 남아있어. 그건 2인분이에요, 2인분. 저는 입이 작은데 입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중후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얼굴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동굴 같은 목소리 나는 거죠. 예, 지금 목소리 깐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 왜 켜자마는 사람들이 코트야. 많은지. 코트님 요즘 운동하시나요? 무슨 운동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따라하게. 라이딩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코트야. 형님 한 달 배달의 민족 얼마 쓰십니까? 뭘로?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듯? 100만원 이하죠. 한 4,50 쓸라나? 그렇게 안 먹어요. 하루에 10만원도 못 채우는데.
오늘 메뉴 너무 좋았다, 랄프야. 코트야. 네, 랄프야. 얼른 계산해봐라. 컵라면 남았니? 컵라면 저기 3비 정확히 남았습니다. 드려요? 응? 안 드려요? 탄수화물 줄이기로 했어. 채팅창 좀 올려보려고 한 거야. 아, 맛있다. 훌륭합니다, 아주. 계란찜 진짜 맛있네. 코트야. 형 요즘도 배민 리뷰 개빡세게 다시나요? 예전 리뷰했던 거 꿀잼이었는데. 안 그래요? 아, 진짜 큰 왕건이 두 개 남았네. 부드럽다. 아웃백 갈 필요가 없구만. 와, 맵다. 이 소스 맵다, 이거. 어우. 상상 초월인데? 매운데 계속 땡기네. 계란찜이랑 잘 어울림. 어우, 땀난다. 아유, 어우, 왜 이렇게 맵냐. 와, 어우, 맵다, 이거. 어우, 대가리 간지러. 근데 왜 매우면 속도가 빨라지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먹는 속도가 더 빨라져, 매운 거 먹으면. 와, 맵다, 와. 아, 여기 있는 살이 진짜 너무 아쉬운데? 손에 묻히고 먹긴 싫으니까 여기 딱 싹 잡고 여기를.
어쩜 모양이 이러냐. 아, 이거 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마우스피스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입이 작아서. 아, 마지막 라스트 왕건이. 맨 밑에 깔려 있는 거라 그런지 양념 배합 보세요. 아주 그냥 뼈로 양치를 하세요. 키우. 예, 양념 배합이 그냥 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런 건 입 조그마하신 분들 잘 드실 것 같아. 먹방 진짜 잘한다. 육식 동물 된 것 같아. 코트야. 난 그거 뼈에 붙은 물렁한 먹으려다가 치아에 금 갔는데 조심해. 아, 제 이빨 단단해서 괜찮아요.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거. 해보고 싶었어. 코트야. 이런 씨. 되게 존나 마렵겠다. 옛날 이렇게 먹다가 엄마한테 뒤통수 존나 세게 후려 맞았는데 초등학교 때. 처맞을만 했네. 응. 약간 미취학 아동일 때 디즈니 만화동산 같은 거 보고. 30년 지난 뒤에 이 짓거리를 또 하다니. 아, 잘 먹었어요. 네, 치우겠습니다. 정말 굿 초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싹 다 드셨네. 1번 좀 눌러주세요. 네, 흡족합니다. 아, 메뉴 좋았다. 나 아주 멋진 아이구나. 네, 좀 안 드시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러세요. 늘 먹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 그래? 네. 말 6회 구해와 그러면. 말 6회요? 제주도 내일 제주도행 비행기 타고 올게요. 자체로. 아, 잘 먹었다. 아, 말 6회랑 복 요리를 못 먹어봤어요. 복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버거예요, 버거. 응? 버거? 응, 버거, 버거, 버거. 복요리. 독 제거하고 버거 있지. 그래, 그거 맛있다더만. 저는 버거 맛있어. 버거 회. 무슨 맛이야? 버거 맛이죠. 뭐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장 먹으면 갑니다. 소울리스 특. 무슨 맛이야? 보고 마시죠. 야라. 표현력이 저렇게 없어서 어떡할까? 형 그 보고 먹어. 와 미쳤다 이거. 와 맛있네. 나 보고 좋아했네. 아 이게 맛에 대한 설명은 나는 해주잖아. 사실 모든 음식은 나랑 궁합이 잘 맞긴 해. 다 좋아하지. 싫어했던 것도 없었고 싫어했는데 좋아진 건 없어. 다 언제나 좋아했고 언제나 관심이 많았지. 자 이제 쌈배 한 대 야무지게 좀 피고 그러고 이제 오늘 컨텐츠를 좀 환경부터 하실 거예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경매부터 할 거예요. 예, 쌈배 딱 피고 그러고 컨경 간 다음에 오늘 준비한 것들 좀 하고 그럼 오늘 방송 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기 뭐 좀 불 좀 없나? 예. 불 붙여줄 사람 없나? 아... 물 좀 붙여봐. 재밌네. 재밌어. 야. Yeah. 그럼 붙지 마라. 좋았어. 시죠 코왕. 안 돼 피자. 아이 좋네. 쌈배 맛있네. 이 새끼는 내 성격 까먹었나 보구만. 아 근데 뭐 좋은 얘기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 그런 얘기를 꺼내는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반응을 바라는 건지. 헐 진짜? 와 아니면은 아 방송 왜 방해돼 그런 얘기해 해가지고 막 뭐 응?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막 이런 얘기 막 약간 논란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래, 2번이 정답이네. 하필 먹방하고 있을 때.